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아이템들이 좀 비싸다 하시는 댓글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나이도 있고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추천드리는 제품이 좀 가격대가 있어지더라고요. 뭐 요즘 봄 아우터 한 2, 30만 원 정도는 하더라고요. 비싸졌어. 그래서 오늘은 2, 30만 원 선에서 풀착장이 목표였습니다. 가성비 대 트렌디한 브랜드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라퍼지 스토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노 PPL, 노 금전 지원제 요청으로 만들어지는 컨텐츠.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봄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이번 봄 트렌드 중 하나였던 넥코트. 확실히 깔끔한 맛이 있어서 봄, 가을 좀 질리지 않는 맛의 롱 아우터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프레피한 조합에 레몬 셔츠랑 베이지 코튼 팬츠를 매칭해 주시고 아직은 저녁이 쌀쌀하니까 니트 가디건 집업류를 하나 얹어 주시면 코트를 벗어도 너무 추워 보이지 않게끔 코디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룩에 갬성진 크로스백 하나 매주면 코디 끝.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니트 한 레이어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셔츠, 팬츠, 코트 2. 햇빛이 좀 좋은 날이다 싶으면 부담 부럽지 않은 선에서의 컬러감, 파스텔류의 셔츠가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남자는 핑크지! 이런 핑크류의 셔츠랑 크림 계열의 팬츠랑 딱 입어주면 그냥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다음은 발막한 코트. 발막한 코트는 맥코트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연출하기 좋기 때문에 캐주얼룩을 선호하시는 분들 봄 시즌 발막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옷과 같은 조합이지만 컬러감을 좀 더 라이트하게 색감을 좀 넣어줘가지고 좀 더 산뜻하고 캐주얼한 맛을 표현해봤어요. 아우터에 과감하게 컬러를 시도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너, 니트, 슈즈 이런 데다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컬러 포인트 하나씩만 줘도 이게 인스타 찍을 때 이제 시선이 가. 근데 여기다 캐주얼한 무드를 좀 더 내고 싶다 하신다면 캡 같은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보이 맛. 앞서 보셨던 룩들이 투머치 컬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랙도 준비했습니다. 봄이 온 만큼 블랙 룩에다가 한 가지 아이템을 딱 잡아가지고 컬러 포인트를 주시면 원포인트 컬러 룩이 완성되는데 이게 진짜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니트 집업으로 포인트 컬러를 줬는데 이게 아우터를 입었을 땐 보일랑말랑하는 컬러감이 벗었을 때는 이제 빡! 날 봐! 봄이 왔어 날 봐! 그리고 이런 봄 아우터들도 추리닝과 매칭을 하셔도 되는데 기존에 어색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웨이징이 좀 되셨죠? 보다 보니 괜찮아 그지? 꾸안꾸 느낌으로 추리닝 셋업에 툭 걸치고 나가요. This is 꾸안꾸. 뭔가 추리닝 셋업이 좀 뭔가 너무 후질근하다 싶으면 이럴 때 셔츠 레이어링해서 셔츠 빼꼼빼꼼 해주면 조금 그게 덜하니까 이것도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Stalkers. 다음은 숏 자켓들을 활용한 코디들이에요. 미니멀 깔끔한 숏 자켓은 봄 시즌 뭔가 산뜻 간결한 느낌을 주는데요. 숏 자켓 또한 무난하게 블랙 컬러로 가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포인트 컬러룩을 활용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블랙으로 깔끔함은 유지하되 포인트 컬러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컬러룩. 저는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주얼 아메카지 룩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후드가 달린 숏코트를 추천드리는데요. 후드가 이미 달려나왔기 때문에 뽀짝함을 더해주면서 시티보이 맛을 내기는 요만한 게 없어. 헐렁한 셔츠에 코튼 팬츠 하나만 매칭해주시면 트렌디한 캐주얼 룩이 완성되거든요. 확실히 후드가 달린 아우터들에서 오는 그 멍멍미가 있다? 귀엽긴 귀여워. 숏 자켓은 추리닝 셋업이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패션의 정답은 없고 나는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고 자신 있게 이게 패션이다. 이거 괜찮다 하면은 결국엔 언젠간 다 웨이징 되는 거지. 인정? 응, 민정. 나를 죽! 이때도 셔츠 레이어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Stalkers. 라퍼지 하면 정말 가성비로 떠오르는 제품군들은 바로 신테틱 레더 제품군들. 리얼 레더는 요즘 2, 30만 원 훌쩍 넘어가기도 하고 레더를 즐기시지 않는 분들은 요즘 신테틱 레더 되게 잘 나오거든요. 블랙 레더 블루종은 싱글이나 더블 라이더보다 솔직히 좀 동글스러운 핏감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 뿐더러 활용도가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레더 아이템 첫 구매는 블랙으로 시작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원포인트 컬러룩 다시 추천드려요. 어떻게 컬러가 하나라도 들어가야 시선이 가더라니까? 올블랙 룩 많잖아. 남다르려면은 하나쯤은 넣어주는 것도 좋잖아? 블랙 레더 다음은 아무래도 브라운 레더를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브라운 레더 자켓류는 뭔가 무드가 살짝 달라요. 아무래도 색감에서 오는 조금 웨스턴, 흙, 사막, 남성미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블랙 레더보다는 브라운 레더가 좀 더 좋더라. 요즘 브라운 레더가 남성미가 느껴진다고 해서 꼭 그렇게 코디하시라는 법은 없어서 편하게 셔츠랑 코튼 팬츠랑 매칭하셔도 이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브라운 레더 진짜 이뻐요. 레더 아우터에 추리닝 입을 수 없다? No! 있어! It's all about the attitude! 입고 자신 있으면 된다고. 이때도 뭔가 어색하다 싶으시면 가방, 모자 이런 액세서리를 첨가하셔가지고 조금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의 정답은 없어. 내가 입고 편하면 장땡.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존에 이쁘다고 추천드렸던 한 개의 아우터 가격으로 뽑아보는 풀짝장 가성비 편이었는데요.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가성비 아이템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봄 코디들만 참고하셔서 다른 옷들로 입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추천을 했으니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오늘 사용한 모든 라퍼지 제품 중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돼요. 다섯 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가성비 컨텐츠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약속해줘. 모르지? 약속해줘. 이거 몰라? 알지. 알아? 알지. SES 아니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약속해줘.